안녕하세요.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아오권입니다. 오늘 뉴스에 도배가 된 내용이 있죠. 바로 중국의 코로나 종식 선언인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하는 모습을 담은 라이브 뉴스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중국은 종식 선언할 것처럼 하다가 계속 미뤘거든요. 6월쯤 코로나 방역에 승리했다며 거의 뭐 종식 선언하는 줄 알았는데 6월 11일 수도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면서 난리가 났죠. 그 후 다시 안정적으로 접어들다 또 터졌는데요. 랴오닝성의 대령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르무치 등 꽤 긴 시간 동안 확산이 지속됐어요. 지금 중국 쪽 데이터를 보면 22일째 해외 유입자는 10명 수준이며 감염자 수치는 0명으로 나왔기에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무증상 환자는 확진자로 분류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계속 발생이 된다고 해도 무증상으로 처리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은 코로나의 발원지이자 확진자가 대량 발생한 우한을 지난 1월 23일 봉쇄한 뒤에 76일 만에 다시 풀었죠. 여기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14억 중국 인민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방역 성과는 정신적 금자탑이라는 찬사를 보내 자화자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끈 대표적인 의료진들에게 중국 최고의 영예인 공화국 메달을 직접 수여하였고 특히 사스 영웅으로도 불리는 중난산에겐 최고 영예인 공화국 훈장을 선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9월 중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전면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즉각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죠. 그러자 중국 시민들은 시진핑과 자신의 국가에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감동의 눈물이 그렁그렁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야. 중국 화이팅. 눈물이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감사해. 그 누구도 중국인을 능가할 수 없지. 내가 중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 중국에서 산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야. 중국은 현재 코로나 종식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전 세계에 중국 방역의 우수함을 알리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방역을 열심히 한 건 맞고 그만큼 많은 시민이 희생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코로나를 확진시키고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자부하는 건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종식 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달아주신다면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